다음 오늘 은혜 받고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2020년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귀한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접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서런 꽃으로 기뻐하는 어, 기뻐하고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힘,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긴데 우리의 예틀과 내 생각과 내 기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상처와 습관의 체질들을 하나님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갱신 시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지 않고 100% 순종할 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매주 일 52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나팔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전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았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또이 문제들. 그래서, 어, 많은 염려들이 옵니다. 언제까지 오느냐. 이 염려들은 저희가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문제들은 항상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염려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직 기도할 때 염려를 이기고 주신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 6절, 본문 6절, 7절을 읽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말 속에는요, 현재 명령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 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완전 인본주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염려가 하게 되어지고요.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좌절 속에서 자포자기 합니다. 좀더 나은 사람들은 염려가 오면 자신이 그 문제를 그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요, 또 머리를 굴려가며 여러 가지 가진 방법, 수단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온 마음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제를 보면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상처에 대한 부분에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계획으로 보고 또 영적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랩런트 요셉을 보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옥살이와 제수 신분으로 13년의 그 고통의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영적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생명 구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잘라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기도 속에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갔고.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면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고주 일속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 우리가 정말 힘든 고 낙심될 일들이 올때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또 이걸 통하여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적 습관을 세 가지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각인. 기도의 뿌리, 전도의 체질을 갖춰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체질이 육신의 체질이 아니라 기도의 체질로, 기도의 뿌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 문제 속에 있다면 염려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 33장으로 다 같이 아는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 축복에 부르신 받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누릴 때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 본문 8절 9절에 보면 끝으로 영재들아 무엇이든지 잠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찬 평강을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삶을 사는 빌리포 성도들에게 향해서 선함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성,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도 추구할 것을 말을 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쏟길 바라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덕이 있고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리보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말 속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통해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입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옹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본받아 행할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의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범사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챔피언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승리자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보면 너 no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월터 마틴 목사가 어, 정말 이 부분에 이 목사 부부가 염려를 죽게 맡김으로 사실적으로 체험된 신앙을 고백한 찬송가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365일 염려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힘들지.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안다. 너의 문제와 너의 아픔,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염려 다 안다.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줄 테니까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져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이라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사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염려 속에서 하나님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플랜이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정말 정착되어지고 생명 얻고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가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나가는 그 전도자여 선교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한 축복을 누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응답의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